안녕하십니까. 채널 뉴시스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는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진우 금융중국부장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네, 8월 초였죠. 이 한국 주식시장이 역대 최고치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큰 폭락이었는데요. 이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폭락을 한 것이죠?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오늘 그 귀중 한 분 모셨습니다. KBWM 스타 자문단의 소속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고 계신 유신익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미국 경기 침체 뭐 온다 안 온다 뭐 소프트 랜딩이다 뭐 하드 랜딩이다 논란이 많은데 일단 경기 침체 얘기부터 좀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지표상으로 그리고 앞으로 흘러간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와 현재만 지표를 놓고 보면은 미래는 예측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정책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런 흐름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용수철의 흐름이라고 봤을 때 이게 용수철을 바짝 섰을 때 이제 회복이나 개선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완전한 침체입니다. 완전히 누워버리면 이제 근데 지금은 살짝 이렇게 살짝 내려간 이제 기울어져 있는데 용수철이라는 게 스프링 힘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네. 스프링 힘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재무부가 어떻게 하는지 네. 그다음에 페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여기서 탁 쳐주면 사실 또 바닥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2년 3년 동안 경제가 항상 서프라이즈였죠. 예상치보다 항상 좋았던 상황에서 그 숫자가 살짝 내려간다 그래서 요 선을 쭉 그어서 결론은 침체로 가라고 단정을 짓는 거는 너무 이제 1차 산수학적이다. 사실은 미국 경제는 모든 게 정책에 의해서 좌우지되고 미국의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좋은 정책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침체를 바라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요.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면요. 미국의 GDP, 실질 GDP 성장률이 2% 정도가 이제 잠재 성장. 잠재 성장은 평균적인 균형 수준, 딱 균형 수준일 텐데 지금 2분기에도 3%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는 2.5%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 숫자보다 작아지는 게 2분기 이상 계속 반복이 되면 침체로 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분간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여러 그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보시면은 아열대 기후의 나라에 갔다가 그 다음에 너무 추운 나라로 갔다가 남반구 북반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여행을 이제 순환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더운 도시에 갔다가 조금만 서늘해지면 굉장히 춥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너무 뜨거웠던 미국 경제에 길들여져 있었다. 시장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뭐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침체로 갈 것 같으니까 뭔가를 해줘, 뭔가를 해줘. 근데 사실은 뭔가를 해달라는 거에서 그 뭔가가 분명하지 않죠. 50pp 인하를 하면은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은 재무부가 뭘 해주면은 만족할 것이냐,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3년 전에 겪었던 총 유동성 완화적인 코로나의 파티에 네. 길들여져 있어서 소위 말해서 자극, 시장의 자극과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뭔가에 붐업되는 것들을 너무나 크게 겪고 난 다음에 정부한테, 그 다음 페드한테 뭔가를 계속 해주길 바라는 그런 심리가 곁들여져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좀 불평불만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지표상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경제는 뭐 수치로 뭐 분석할 네.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뭐 실업률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지난번에 샤메 법칙이 적용돼서 경기 침체가 네. 왔다 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뭐 네. 놀란 것도 그것에서 네. 발언된 건데 네. 수치상으로는 그래도 좀 위기적인 시그널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의 의회 예산처에서 자연실험, 아까 이제 잠재 성장률의 평균 2%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 2%에 적용될 수 있는 균형적인 경제가 그렇게 막 성장하지도 않고 그냥 플랫하게 균형적인 수준의 실업률의 추정치가 4.2 혹은 4.3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4.2에서 4.3은 완전 고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경제 활동 인구가 충분히 취업을 하고 그리고서 나머지 분들이 취업이 안 됐을 때 나오는 실업률이 4.2, 4.3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완전 고용에 온 거예요. 아직 완전 고용의 바텀에 딱 가장 이상적인 그렇죠. 상황이 이상적인.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아까 더운 나라, 추운 나라 여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불과 1년, 2년 전까지 3%대 실업률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인 거예요. 이러다가 뭔가 터지지 않을까. 추세적으로 갑자기 그렇죠. 올라가지 올라가니까.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뜨겁다가 지금 과열이 식은 상태를 보고서 이제 시장은 뭔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핵심은 미국은 주가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금융시장이 모든 거를 끌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빅테크, AI, 엔비디아에 대해서 더큰 상승과 더큰뭐 패러다임의 변화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입장에서 미국 경제도 그만큼 더 뜨거워야지 이큰 기업들의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네, 투머치하게. 투머치 합니다. 너무 투머치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경기의 그 작은 소순환 사이클은 거의 3, 4년에 한 번씩 확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 사이클의 트렌드가 이렇게 한번 호황이면 쭉 10년 호황했다가 쭉 이제 침체로 가 그런 국면은 이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이런 사이클이 짧아지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라인과 ICT가 너무 발달을 해서 그렇죠. 기업들이 재고가 쌓일 것 같으면은 충분히 유통망을 갖다가 온라인으로 다 체크를 해가지고 재고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요가 살아날 것 같다 그러면 재고 충분히 쌓고 그래서 지금 실업률 관련해서도 이 이제 제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샴이라고 했는데 제가 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영어로 더 정확하다고 하시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경상도 분은 발음 잘될것 아,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 삼이라는 이코노미스트 페드의 전 이제 이코노미스트께서 19년도에 이 지표를 만드시고 거봐라. 지금까지 2000년 초반부터 삼의 인디케이터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침체가 오더라라고 이제 박수를 친 거죠. 진짜 맞는다. 그래서 사람들도 보고서 이제 오, 맞네요. 근데 지금은 구조가 많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19년까지 우리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사실은 참가를 나 구직 활동을 할래 안 할래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일자리를 막 찾으려고 노력을 안한 적이 없어요. 19년도까지.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된 너무나 큰 파티, 코로나 파티를 겪고 나서는 아 이거 굳이 일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백인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이민자들은 또 다른 나라로, 이제 본국으로 다 가셨겠죠. 왜냐면은 그때 경제도 너무 어렵고, 사실은 이제 의료 체계도 마비가 되니까 떠났다가, 근데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리고 쉬셨던 백인 근로자분들도 이제 일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다수가 대부분 실업자의 큰 아주 큰 비중으로 실업자 늘어나는 걸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경제 용어로 뭐냐면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나타난 실업률 상승도 아니고 그냥 구조적으로 이렇게 뭐 그렇죠.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급적 노동자들이 갑자기 많이 뛰어들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마찰적 요인은 경기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7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좀 보면요. 이 구인 건수가 뭐 3년 만에 최저고,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뭐냐면 기업들의 해고가 뭐 16개월 최고치다. 이런 뭐 통계치가 좀 나왔는데요. 최근에 또 인텔도 구조조정, 해고죠. 그런 또 발표를 조금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봤을 때, 미국 경기가 조금 해고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구인 건수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인텔하고 구글하고 아마존을 보시면 22년도, 23년도에 경기가 되게 뜨거웠잖아요. 그때도 해고 참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테슬라도 아, 해고, 그거는 해고. 약간의 그 사업적인 네. 구조조정의 개념인가요, 그러면? 그때도 이제 사업부 재편을 하기 위해서 계속 구조조정은 매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제일 큰 비행사라고 알고 있는 이제 보잉 같은 경우도 22년, 23년도에도 계속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경제가 지금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미국 경제는 기업들 입장에서 사업을 계속 재편하기 위해서 이제 레드오션화 돼가고 있는 경쟁력이 없는 사업부는 계속 이렇게 뭔가 축소 전략을 짜고 또 키우는 부분은 또 다시 계속 이제 고용을 하면서 이제 키워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을 자라보고 놀란다고 이런 표현이 있듯이 지표가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빠져요. 근데 뉴스 보도도 누가 해고했대요. 그러면 진짜 침체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저도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열심히 봐야 되지만 저는 몰아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몰아가는 거는 항상 빈틈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빈틈이 뭐냐면요. 우리 구인 배율이라고 해서 총 취업자하고 그다음에 구인 숫자를 다 합치고 거기 대비해서 구인 숫자가 몇이냐 이 배율을 구하는데요. 그 숫자가 사실은 한 이제 우리 코로나 직후에 한참 뜨거울 때가 이제 7배 정도 높은 육박을 했어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다는 거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구인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낮다는 거는 그냥 구인도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고 총 취업자나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리가 그렇게 썩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700까지 올라갔던 숫자가 떨어지질 않았었어요. 떨어지질 않다가 그 당시에 서비스업 임금의 상승률도 떨어지질 않으니까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요세 개가 키포인트가 돼서 미국 경제를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드도 그렇고 이제 옐런 장관도 계속 노력을 한 거죠. 나름의 노력을 한 거죠. 물가는 서서히 낮추면서 경제도 서서히 낮춰서 완전히 크래쉬가 아니라 쿨다운을 어떻게 잘 시켜야 되나. 사실 지금이 바로 쿨다운이 잘된 국면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 경기는 안 꺼진다고 어떻게 보나요? 지금 그 배율 숫자가 한 4.4%, 4 중반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 중반대 4.5요 정도 나온다는 거는 뭐냐면 코로나 직전에 이제 경기가 불리해지기 전에 4.3요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코로나 직전에 불하기 직전 단계로 지금 딱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래도 이 나라가 살아있네. 그걸 뭘로 봐야 되나요? 구인 건수들이 대부분의 그 헬스케어라든지 정부 부문 일자리를 다 감소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거를요, 음모론적으로 보면요. 정부 부문의 일자리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구인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부도 돈이 없나 봐요. 연방정부는 할수 있는 게 없나 봐요. 이러면 이제 결국에는 크래시가 오겠네요. 미국 국채는 더 이상 못 찍는데요. 막 붙이면요. 어마어마한 시나리오가 탄생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경제 서비스업을 갖다가 4년 동안 좋게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즈니스 앤 프로페셔널. 이게 뭐냐면 기업이 너무 잘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건물 관리도 받아야 되고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회계 관리도 받아야 돼. 이 부분은 구인 건수가 이번에도 늘었습니다. 17만 건. 그러니까 아직은 살아있다. 근데 너무 우리가 한쪽 면을 그리고 너무 언론에 그 대석특필되는 네거티브 뉴스에 꽂히지 말자.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많이 언론 지상에도 많이 보도되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박사님께서 그래도 좀쿨 다운되고 있다. 그 진정돼 뜨거웠던 게좀 식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으로 가는 건 맞는 거죠. 맞죠. 그렇죠. 모멘텀이 2, 3년 동안 우리가 이제 예상치 대비해서 계속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제치가 예상치보다 계속 좋았다가 지금 예상치 대비해서 실제치가 조금씩 약화되는 국면은 맞죠. 그러면 쿨다운은 맞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대선 이제 2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선 끝나고 내년이 됐을 때
미국 정부하고 페드가 도대체 어떤 보따리 카드를 가져올까? 그거를 또 제외하고 생각하면은 당분간 계속 약화되겠구나. 결론을 지어버리지만 그 카드를 우리가 과거의 일 했으니까 그리고 해리스랑 뭐 트럼프 어떤 분이 당선이 될지 모르지만 무언가 그래도 긍정적인 공통 시나리오를 한번 찾아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는 건 맞다. 경제 자체가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궁금한 게요. 아주 원초적인 얘기긴 한데, 경기 둔화라고 표현할 때와 경기 침체라고 표현할 때, 그거의 데이터적으로는 어떤 차이점을 보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GDP가 잠재 GDP가 미국이 한2%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실질 GDP가 2보다 작게 나오는 분기가 2분기 연속 있으면 연속될 때, 침체다. 네, 경기 침체. 그게 그런데 패드가 그냥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예전에 그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그 통계 노동부하고 경기 사이클 진단하는 기관 제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통계국에서 조합을 해서 봤을 때 이제 2분기상 실질 GDP가 2보다 작게 예, 잠재 나오면은 성장률을 밑돌 네, 때. 그럴 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른 지표들도 다 밑으로 방향성을 공통적으로 취하더라라는 후행적 결론을 가지고서 그럼 2분기 동안 연속으로 이 밑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침체다. 그걸 아니,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그쵸.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군요,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제 기관적인 정의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아닌 거죠. 약간 낮아지는 네, 둔화. 나와지는. 네. 또한 가지 또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데 분수령에 와 있는데 바로 금리 인하 이야기입니다. 지금 패드가 사실상 뭐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뭐 지금 베이비 컷이냐 빅 컷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금리 인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일단은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50bp냐 25bp냐 어쨌든 9월 달에 인하를 할것 같은데 이 폭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지와 말. 이게 뭔 소리야? 사실 금리는 숫자로 이루어지고 경제는 숫자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사실은 예전에는 25 하면 성장률이 몇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시장은 어떻게 되고 이게 예전에는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의중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의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페드가 25를 내린다고 해서 시장 금리가 그렇게 25 혹은 50 내린다고 해서 50만큼 그대로 반영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내려와 있어요. 10년물이 3.8이에요. 선반영돼 이미 있다.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은 뭔가요? 다음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연방 정부는 분명히 나름의 새로운 대통령의 이제 그 행정부를 꾸리고서 자기네들 방식대로 자기네들 철학대로 재정 지출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채권 시장을 좀 안정을 시키겠죠. 동시에 그러면 채권을 그들은 발행을 해야 돼요. 미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재정 숫자도 GDP 대비 이제 마이너스 6%이고 부채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재정 수입은 제한이 되니까 당연히 또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행을 할때 매수의 주체가 끊겼다라고 표현들을 하지만 연준은 또 나설 겁니다. 나서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양적 축소, 그러니까 유동성을 갖다가 축소를 시켰잖아요. 채권을 쉽게 말해서 이제는 안 사고, 만기가 되면 더 이상 안 사면서 조금씩 줄였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채권을 사줄 거냐. 밸런스는 뭐가 있나요? 단기 자금 조작 정책이라고 해서 그건 채권을 계속 사주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약속해놓고 잠깐 사줬다가 되팝니다. 잠깐 사줬다가 되팝니다. RP. 그게 뭐냐면은 물꼬가 우리가 이렇게 물이 이쪽에서 쫙 뇌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뇌물, 물을 계속 붓는 거는 양적 완화. 이제 우리가 사준다라고 하는 거고, 중간에 물이 막히는 구간이 돌 때문에 막히거나 바위 때문에 막히면 거기 잠깐 잠깐 물을 부어서 뚫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RP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의 전략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표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 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재무부에서 그 상업은행들의 BIS 적정 비율의 수치를 좀 완화해 준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다소
이제 그 포트폴리오, 상업행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때 투자가 됐든 아니면 대출 행태가 됐든 약간의 위험 자산이거나 좀좀 풀어준다는 풀어준다는 뜻이네. 얘기죠. 그러니까 아, 이런 정책들은 옐런 장관이 대선 전에는 뭐가 없을 거고 대선이 있어 끝나야 뭐가 된다. 뭐 이렇게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만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와 시장 상황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업은행들의 역할은요, 예전하고 너무 달라졌,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4조 달러 정도 현금 유보액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페드가 양적 완화해서 채권 사준 규모가 한 7조 달러 정도 돼요, 대략. 근데 거기에 한75% 되는 금액을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결론은 뭐냐면 이번에는 전 25bp 정도 하고 서서히 중간중간 CPI도 숫자를 체크하면 서서히 내려가는 그림이고, 이 의지에 대한 양적 완화, 채권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 부분이 경제와 시장을 더 빠르게 다시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인하의 그럼 끝은 어딜까요? 저는 3% 중후반대가 끝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한 2년간. 2년간? 2년간. 왜냐면 내년 말이요. 아, 내년 말이 아니라 이제 내후년 말이죠. 그러니까 내후년? 2년간. 거의 이제 26년? 그렇죠. 네. 24, 25, 26 상반기까지죠. 26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예요. 물가는 안정됐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 이렇게 다운그레이드인데 갑자기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안정됐던 물가가 또 이렇게 만나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봉구 쏟으면서 만나. 왜냐면은 경기는 물가에 결국에 또 다른 그림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 생각했던 우리가 2% 금리, 3% 초반대 금리, 기준금리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좀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근데 물가 얘기 잠깐만 하면요. 요즘 그 햄버거 미국에서 먹으면 24,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맥도날드. 예. 네.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안정되고 있다.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지난번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도 그 얘기했어요. 푸드 가격 잘안 떨어지고 있고, 운송비,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라고 하는데 운송비 안 떨어지고 주택 렌트비 안 떨어져. 이게 이세 개가 CPI, 월간 CPI를 보시면 대부분의 가격들이 쫙 빠졌는데요. 쫙 빠지다 멈추고 더 이상 안 빠지는 게 뭐냐면 바로 증가율로 봤을 때더 이상 이제 하방 경직화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음식료하고 그다음에 운송 서비스하고 그리고 이제 렌트비, 주택 렌트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상승률이 빠지다 빠지다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까지 상승률이 나온다는 건 절대 가격, 그 우리가 100원, 200원이라는 가격으로 보면 쭉 오르다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격들은 뭐냐면 푸드하고 이런 이제 그 서비스 쪽 가격은 쭉 가격이 오르다가 여기서 덜 오르면서 정체가 살짝 되는 거지 꺾인다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꺾이냐? 제품 가격이 꺾어요. 제조업 상품들. 대표적으로 중고차 가격, 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쪽은 사실 상품 쪽은 컨트롤 잘하고 있는데 음식료나 서비스 쪽은 사실 되게 힘든 거고,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요, 미국은 서비스업 생산의 중심 국가입니다, 사실은. 근데 서비스업 쪽 물가까지도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요, 진짜 이 자리에서 침체일지도 거의 몰라요라고 망하는 하는, 예, 분위기. 반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약간 이제 가격은 둔화가 되지만 좀 막아주고 있고, 왜냐면 경기 자체, 서비스 경기 자체가 괜찮으니까 그런 상태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금리나는 한 25bp 정도로 좀 예견을 하셨는데,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 하나 소개해드리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페드워치가 전망을 내놨는데 71%가 25bp 전망을 했고 29%가 50bp 빅컷을 예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빅컷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그렇죠. 얘기하느냐가 더 맞습니다. 중요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컷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뭐 그렇게 더 많이 내리거나 뭐 이런 안정화 정책을 그렇죠. 별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멘트를 준다면은 실질적인 영향은 별로 도움 안 주겠구나. 오히려
0.25를 내려도 네. 약간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그렇죠. 보여주거나 그렇죠. 정책적인 어떤 서포트가 있으면 그렇죠. 더 크게 반응할 맞습니다. 수 있다. 그렇게 네네네. 말씀하신 거죠. 참고로 CPI는 그 한국 시장 오늘 저녁에 발표됩니다. 이 촬영일 기준입니다만은 지금 2.9% 정도 전달에 내려와 있는데 조금 더 2.6% 정도를 좀 예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바깥을 이용해서 저기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그 미국의 집값도 하방 경직성을 굉장히 보이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지금 사실 현재 한국의 집값 굉장히 그 이슈인 상황인데요. 그런 현상 때문에 사실은 미국보다도 저희가 더 뜨겁다. 그래서 미국은 설사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집값 때문에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많은데요. 그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께서 그 말씀하셨었죠. 사실 이제 이창용 총재가 처음 취임하실 때 구조조정, 불가피한 구조조정, 구조조정 단어 키워드가 17번인가 16번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 구조조정에 해당할 만큼의 강경한 매파 정책은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양적 완화를 하느니 기본적인 법으로 바로 하고 축소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이제 플렉서블한 기관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엔 금리 조절로 해야 되는데 결국엔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혼자 또 인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에 쉽게 말해서 금리정책에 있어서의 제한사항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지금까지 장기간 동결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계부채는 정부도 느끼고 있고 수치로 봐도 사실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의 그 상승폭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 이제 가계부채 자체가 가계 신용이 좀 컨트롤이 안 되면 이것을 어떠한 통화정책을 써서라도 좀 더 이상은 증가를 못하게끔 뭔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많이 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당연시 여기잖아요. 와 미국이 금리나 우리도 금리나 결국엔 뭐 이런 네. 이제 왜냐하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본의 유출입이 네. 급격하게 일어날 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금리를 만약에 우리 생각해보면 금리를 안 내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금리 차익에 의한 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금리가 작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한다 네. 이런 관점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은 금리를 내려도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내리는 게 사실 유리한 환경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왜 우리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왜 안 올려? 그렇죠. 자본 유출돼. 유출 네, 우려가 되게 네, 컸었죠. 환율 상승에 네, 이런 네. 논리로 본다면 사실은 지금 오히려 유리한 환경에 왔어요. 우리가 금리를 안 내리면. 그렇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도 오히려 늦게 내리거나 서서히 반응을 서서히 하는 게 리스키하진 않다. 그전 관점에서 본다면 네, 약간 편안한 선택일 수도 네네. 있겠네요. 네. 또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역대 뭐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렇고 보면은 금리 인하 이후에 네.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면 네. 이제 경기 침체가 곧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전망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경우의 수를 잘 생각해 보시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물가가 이제 안정돼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카드가 없는 거예요. 금리 인하 말고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제조업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하고 자본시장에서도 투자를 하게 하고 자산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돈이 순환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했는데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제일 중요한 게 심리죠. 모든 게. 그래서 정부의 스탠스,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스탠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내리는 것보다 앞으로의 방향성, 예고,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 뭐 정책이라고 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침체가 금리를 내렸는데 침체가 온 국가들은요.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리 정책 이외에 별다른 카드가 없는 나라들. 기업들은 사실 계산을 더 빨리 하게 돼요. 금리를 내렸는데 이거는 수요가 줄고 있는 반증이고 실제로 줄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속도를 생각해야죠.
금리하고 수요가 빠지는 속도를 막 생각하는데 금리 내려주면 수요가 빠지는 게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25, 50 내렸, 50bp 내렸다고 해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좀 죄송하지만 한국도 유사한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럽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재정, 그러면은 추가적인 거는 뭐가 필요하나요? 재정이거든요. 결국엔 재정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정책적으로 뭔가 부양을 해주고 금리를 내렸는데 반응이 안 오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 지원을 마련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기업들한테 돈을 넣어주고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정책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돈을 투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제 쌍두마차 효과죠. 중앙은행도 이렇게 하고 정부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일단 기업가라고 생각해도 믿게 되죠. 안심하게 되죠. 적정한 투자를 하게 되죠. 재정의 힘이 약하고 이 얘기는 결론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 발권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통화 발권력. 그 발권력은 또 뭐랑 연결되냐면 패권력, 통화 패권력. 쉽게 더 쉽게 뭐냐면요. 채권 전 세계 금융시장에 발행했을 때 잘 살 수 있는 누구나 사려는 욕구가 있는 채권들 그런 채권이 아닌 다음에는 사실은 금리 인하 다음이 오히려 좀 무력화될 수 있다 정책적으로 또 반드시 뭐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미국의 정책적인 향배가 크게 달라집니다. 두 달 후에 바로 미국 대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시각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 TV 토론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막 끝났군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트럼프가 좀 앞서는 것으로 나오다가 또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또 갑자기 또 많이 올라갔어요. 한 어떤 조사는 뭐 4%, 9%까지 차이 나는 조사도 있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또 박빙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좀 승리를 할지 알 수 없는 좀 혼전 양상인데 미 대선 해리스 후보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 방향 중심으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리스 경제 진단 정책 어떻게 좀 좀 살펴보셨어요? 두 분이 어떻게 좀 다른 면이 많이 있나요? 제가 지금 촬영 시간인 중이라 토론의 2차 토론의 마지막 토론을 못 봤네요. 막 싸우고 있는 거 싸우잖아. 뭐가 있었으니까 특별한 건 없고 뭐 비난을 좀 했는데 오늘 뉴스에서 그 경제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나는 이제 중산층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나는 이 무대에서 중산층과 노동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폈고 그리고 자신의 공약인 5천 달러 그 아동 세액공제 이걸 다시 거론했고요. 중소기업 감세 관련된 감세. 얘기를 했고 뭐 버민스 얘기나 이런 것들은 일단 언급이 없는 걸로 보이네요. 트럼프는 뭐 이제 비판적으로 계속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이 역사상 최악의 수준이었다. 각종 수백만 명의 우리나라로 외국인 노동자를 쏟아들여오면서 우리 미국 경제가 이렇게 망하고 있다 뭐 이런 상호 비난전을 펼쳤네요. 아, 그전 스탠스랑 별로 차이는 없네요. 네, 큰 차이는 없네요. 그러니까 해리스는요, 해리스 부통령은 사실 분배주의예요. 철저한 분배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샌더스 의원하고 사실은 그 결을 같이 하는데 이제 약간 상류, 그러니까 상류라고 표현하는 게 빅테크나 돈 잘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부통령 시절에 정책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공통적인 얘기를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 AI 기업 되게 싫어해요. 싫어한다는 게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AI 쪽이 그러면 엔비디아 뭐 이런 네, 포함되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 감독이나 규제가 없는 틈을 타서 어떤 사회적 보호 안전장치나 개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집중 능력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침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작동을 할 수 있는 컨트롤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일선 했을 때도 다 풀었어요. 이제 당선되자마자 바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뭐 그 세액공제 아동 세액공제 말씀하셨지만 철저한 분배주의인 게 해리스 부통령은 이제 그 무료 공공대학 건립을 하자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채 탕감 바이든의 부채 탕감 이슈가 있을 때 아예 공공대학을 건립해서
중산층, 저소득 계층들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연기를 들으면은 요번에 이제 대선을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다민족주의, 포용주의로 또 연결이 돼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저기 누구시죠? 그러니까 흑인 그 저기 유명한 아나운서 앵커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윈프리 PD님이 제일 잘 그분들 지지선을 하고 네. 많은 여성들 그다음에 그 다른 이제 인종 분들도 사실 되게 지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은 또 다른 오바마와 같은 컨셉의 플레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되게 이제 셀 것 같다. 근데 이게 결론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요. 그래서 우리의 중서민 계층들을 좀 아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중서민 계층이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그 무역 관련돼서 협정되는 부분들, 무역 협정, 자유무역 협정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 국가들하고 협정하는 거는 되게 또 그거를 경계해요. 왜냐하면 이 해리스 부통령은 논리가 간단해요. 우리가 베트남이든 뭐 아니면 아시아 국가든 중저 우리보다 규모가 낮은 국가들하고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일자리가 이쪽은 노동력이 싸고 이쪽이 경쟁력이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으니까 일자리가 여기로 당연히 흡수되고 그럼 우리의 국민들의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되게 경계해요. 근데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중국 관세도 매길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틀을 달리하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당장의 이득이 중요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정책적으로는 규제도 풀어야 되고 세금도 인하를 해야 되고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기, 국민을 지키기보다는 이제 전체 파이를 지켜야 된다는 그러니까 리더가 특정한 리더가 우리 미국을 끌어간다라는 관점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율을 감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중국한테 관세를 매겨서 보복적인 개념으로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이 두 분의 공통점은 결국 관세 매기고 관세를 매기는 건 똑같은데 이유가 완전히 그쵸? 다르네요. 이유가 출발점이 다르죠. 무역 협정도 다 둘 다 탈퇴하는 건 맞는데 또 관점이 또 다른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누가 되든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많이들 분석하는데 네네. 어떻게 솔직히 좋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 미국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은 입장에서 보면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 중에 하나에 이제 한국이 들어간 네.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보시면 이분이 되나 이분이 되나 사실은 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우리가 뺏긴 이득을 되찾아야 된다는 관점은 두 분 다 또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중국을 타고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를 타고 한국으로 당연히 전이가 될 거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당연히 당장에 뭐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따뜻한 물이 많이 흐르면은 물이 차도 약간 미지근해지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한테는 찬물이 오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경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좋아지면 따뜻한 물이 조금 찬물을 상쇄시켜주는, 녹여주는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한국은 사실 반도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반도체 쪽 정책이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조금 뭐 다른 부분이 그게 이제 트럼프는 결국에는 반도체 우리 공장 짓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보조금 받을 예정에 네.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왜 우리 돈을 줘서 쟤네들이 왜 다른 나라들이 여기 와서 파는데 우리가 왜 돈을 줘야 돼? 이런 관점으로 보조금을 이제, 안 네. 주는 쪽으로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고 네. 근데 분명히 트럼프가 예전의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가 또 사실 말이 앞서기 때문에 물론 한 것도 많지만 안 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말을 또 그대로 네. 믿으면 안 돼. 네. 그렇게 겁먹어서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협상 차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쵸. 것들이 많이 중도를 항상 찾더라고요. 네.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흔들림이 있을 텐데 중장기로 그렇게 썩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해리스 부통령이 되시면 사실 이제 걱정인 게 그 검사스러운 검사다운 부분이 너무 강력해서 이게 그 왜 그러냐면요 경제는 경제 논리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철학으로 경제를 딱 정책을 정하고 이렇게 이래야 돼 저렇게
이래야 돼 이렇게 규정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할 개연성이 해리스 부통령은 사실 되게 많아요. 뭔가 규제, 규정, 그 다음에 평등 이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AI 그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도 경영 환경의 입장이 사실 첫 1년 정도는 좀 그렇게 썩 양호하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괴롭힘을 많이 당할 거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의 반도체 혼자만 좋을 소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아 그러면 약간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약간 저희한테도 약간은 유리한 정도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오히려 반도체만 생각하면 저는 트럼프가 나아 보이고 트럼프가 약간 나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 이쪽은 해리스는 또 신재생을 10년 안에 신재생으로 완벽하게 전환하겠다라는 스탠스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는 안 밝혔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부통령 때 그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10년 안에 완벽하게 전환을 해야 된다. 돈도 이제 바이든처럼 1조 몇천억 달러 수준으로 푸는 게 아니라 10조는 풀어야 된다. 10조 달러는. 그러니까 아마 유동성 붐업, 그 다음에 신재생 쪽에 대한 산업의 또 다른 부흥, 또 한번 부흥 오는 거 이런 쪽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 그 엔비디아 뭐 엄청나게 그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폭락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저희 주가로 이제 보니까 30%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고점에서 잡은 분들 네. 입장에서는 뭐, 예. 마치 뭐 AI 시대가 곧 올 것처럼 해서 막 열광 열풍이었는데. 좀 거품인 게 아니었느냐. 그래서 AI 거품, 뭐 거품이 곧 붕괴된다. 닷컴 버블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거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빨라서 쉬는 정도이고 쉬는 기간이 조금 실물 쪽, 산업 쪽, 그러니까 ICT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정보를 집적하거나 영상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음성을 갖다가 AI로 만들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원하는 패키지화된 이제 칩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떠나서 아예 공장 자동화가 아닌 AI화, 제조업의 AI화 이런 거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지 지금은 쉬는 구간이고 왜냐하면 2분기를 보면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의 포워드 가이던스 예상치도 앞으로도 또 더 좋게 나올 예정으로 보이니까 이걸 완벽한 거품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지금이야 저보다 더 시청자분들이 더 똑똑하시니까 정보를 많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AI 산업에서의 칩 그다음에 그 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쏟은 시간은 사실은 거의 7, 8년 전부터 이미 시스템 반도체를 하면서 그 외에 또 연구 개발을 이쪽도 같이 해왔었던 걸로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뭐 닷컴 버블하고는 사실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은 없는데 할 거다. 전혀 없는데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이제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결과물이 어느 정도 백업이 되지만 그 결과물 대비 주가만 너무 셌을 뿐이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 반영하는 수준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젠슨 황이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식을 좀 팔고 있어서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희 타사주 매각을 하더라고요. 네, 저희 시각에서는 원래 이제 약간 주가 고점일 때 주주들이 큰 대주주들이 좀 팔고 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 미국은 좀 다른 건가요? 글쎄요, 그게 다 케이스마다 틀려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냥 뭔가.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지배구조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밸류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국에서 뭐 이제 대주주가 사전에 매도하기 전에 사전 공시 제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 하면 이제 페널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죄송스러운 표현이 좀 먹튀가 정말 너무 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제도 없고 규정도 별로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실 매도했다. 이제 지금 잭슨왕 같은 경우는 매도했다. 예. 왜 그랬다.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타임라인 나오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한국은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한 일주일 있다 이제 대주주 올 매도한 게 일주일에 다 뜨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는 이미 빠져 있고. 그러니까 깐 구조는 좀 다른 것 같다. 미국하고 한국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르는 정보가 그들이 있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그 우리 다이먼 그 JP모건 회장도 사실 작년도에 시장이 약간의 변동을 보일 때 자사주 많이 파셨거든요. 그래서 굳이 미국에서 나타난 그런 부분들은 좀 비공개된 정보를 뭔가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우리 시장에 사도 당하니까 그렇게 좀 뉴트럴하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도대체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요즘에 뭐 사실 빅테크가 끌어왔으니까 다 힘든 거 같은데,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미국에 변동이 그렇게 3% 올랐다가 3% 빠지고 2% 올랐다가 또 2% 빠지고 이렇게 변동이 되게 큰데요. 저는 이제 미국의 시클리컬 진짜 경기는 완만하게 좀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했는데, 정말 경기랑 밀접한 화학 쪽, 화학 산업들, 화학 기업 주가들은요 안 빠졌어요. 그냥 정중동이에요. 그냥 추세를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빅파마들 같은 경우, 바이오 빅파마들은 주가가 서서히 오름세를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두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사실은 상대적인 변화는 그만큼 산업 자체가 괜찮고 경기가 시클리컬하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중요한 근거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선택을 하셔야죠. 이렇게 탄탄하게 버티는 산업으로 다시 갈 거냐, 아니면 난 끝까지 긴 호흡으로 이제 그 AI 쪽을 갖다가 서서히 투자를 또 늘려서 긴 어떤 열매를 이제 과실을 먹을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뭐제 개인적인 합리적 생각은 굳이 그렇게까지 또 기다리나, 이렇게 열심히 주가가 왔는데 오히려 변화, 전환 이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급변하는 그 미국 그 정치적인 어떤 분수령이 또와 있고, 이 경제적인 또 피벗 9월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되는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뭐 당장은 유시민 박사께서는 뭐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고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는 지금 시기입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 꼼꼼히 챙겨보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그 유신 박사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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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